한밤중 골목길을 걸어가던 여성을 폭행하고 휴대전화 등을 훔쳐서 달아나는 남성. 30분 전 다른 여성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인적이 드문 골목길에 여성이 비틀거리며 걸어갑니다. 뒤를 따르는 남성. 잠시 길가에 앉아 주변을 살피더니 다시 여성을 따라갑니다. 얼마 뒤 남성은 골목을 벗어나 빠르게 달아납니다. 이 남성이 여성을 폭행한 건 어제 새벽 4시쯤. 피해 여성과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습니다. 폭행한 뒤 휴대전화와 옷가지 등을 훔쳐 자리를 떴습니다. 피해 여성은 8시간이 지난 뒤에야 피투성이가 된 채 발견됐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사람이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닌 상태에서 머리를 3일째 끊었으니까 경찰 오고 좀씩 맴불렀어 하고. 경찰은 주변 CCTV 등을 분석해 어제 저녁 8시 반쯤 20대 남성을 자택에서 긴급 체포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 불과 30분 전에도 또 다른 20대 여성을 폭행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역시 혼자 밤거리를 걷던 여성이 표적이 됐습니다. 다행히 이 여성은 남성에게서 벗어나 직접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두 여성은 병원에서 치료 중인데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입니다.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폭행 사실을 일부 시인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지금 약간 비협조적이에요. 범행 동기라든지 이런 거는 지금 아직 확인 중에 있어요.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